안녕하십니까, 건호입니다. 오늘은 내 배를 가지고 제주도 여행하기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포털에서 저는 목포항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목포, 제주, 배편을 검색하시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막상 가보니까 이 회사가 거의 독점입니다. 그래서 눌러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자, 승선권 예매를 누르시고, 이제, 저는 일반 예매를 했고요. 그리고 불 나는 차량은 완전 안전진단 완료 스티커. 근데 이건 겨울철이고 불이 요즘에 안 나기 때문에 이건 확인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인의 인적 사항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환불과 기타 등등에 대한 약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체는 계좌 이체를 하시든지 카드 결제를 하시든지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사람만 예약하기, 사람과 차량 같이 예약하기, 이걸 누릅니다. 그리고 왕복으로 누르시고요. 그리고 승선 일자는 예를 들어서 저 이날 간다고 치면 배편은 두개 있습니다. 아무래도 03시 야간엔 이런저런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출발할 때 이렇게 9시 출발했고요. 저는 이제 이코노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는 날도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붐비면 이 정도 온다 치면 이렇게 해서 예약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저는 이코노미 혼자 갔기 때문에요. 선택 완료했고요. 선택 완료했고 금액은 32,300원 저렴합니다. 차는 이제 차량 번호, 차량명 해서 보면은 이제 소형차부터 대형차 그리고 큰 차들, 화물차들은 적재를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운임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티켓팅을 할때한 분이 공차로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고 다시 요금을 내서 다시 했던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예약을 하시고 그러면 하루 전에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며칠까지 몇 시까지 해서 어디에서 승선을 하고 어디에서 예매를 해야 표를 끊어야 된다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출발하는 영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 4시. 자, 저는 목포항으로 출발합니다. 9시 배를 타기 위해서요. 차량도 승선해야 되고 또 티켓팅도 해야 되고 해서 일찍 출발합니다. 자, 차를 가지고 제주도 여행하기. 어떤 여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가서 많은 걸 담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아마 도착하면 그제서야 날이 밝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열심히 가서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채널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기는데요. 뭐 욕심이 아니라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한번 담아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 차량으로 배를 타고 제주도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배는 고등학교 때 한참 오래됐죠. 자, 그 위도라는 서해안의 섬에 놀러 간다고 한번 타보고 두 번째인데요. 혹시 몰라서 기미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붙여보고요. 부작용이 있다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바로 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간 전에 일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포 제주 터미널, 국제 여객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발권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차량을 승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십니다.
나가서 우측으로 갈아줍니다. 자, 뭐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고요. 차에 온통 짐이라 제 꼬맹이 집사람 모든 짐을 제가 싣고 가고요. 뭐 007 작전, 007 작전은 아니지만 꼬맹이는 제주도에 가 있고 제 집사람은 비행기로 옵니다. 자, 원래 가족이 한 번에 모든 걸 같은 걸 타는 게 아니라고 하죠. 일단은 뭐 제가 조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차를 승선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켜놨습니다. 이제 제 차도 아마 잘 고정이 됐겠죠. 자, 그러면 네, 하부로 해서 다시 터미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닷물이 있어서 배를 승선하고 걸어 나오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미끌미끌합니다. 제가 타고 가는 배는 흰 메리호라고 합니다. 자, 여객 터미널도 큰 편인데 배는 훨씬 더 큽니다. 뭐 우리가 버스나 기차 탈 때 어머 이거 세 차네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바닷물에 항상 있는 배치고는 도색 상태도 양호하고 실내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타봐서. 자, 다시 매표소로 왔습니다. 처음에 올라서 그랬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계셔서 화면은 아래쪽을 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약했고 요금 지불했기 때문에 뭐 금방 할 것 같긴 한데요. 일반 개찰도 가시면 되세요. 예. 그때 신분증 한 번 더 보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티켓하고 뭐 면세점 구매 고객의 무료 증정 구매했는데요. 뭐가 하나 당첨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면세점 가서 담배 한 갑 사야죠. 한 보루. 살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유일한 어떻게 보면 핑계지만 스트레스 해소 할 수 있는 담배를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개찰구를 통해서 표를 확인하고 그리고 배에 올라탈 겁니다.
자, 이곳에 오실 때는 항상 미끄러움은 조심하시고, 아무래도 부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스테인리스나 기타 철제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항상 미끄러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 차 안 가지고 가도 그렇겠지만 실은 제일 저렴한 기본실 이코노미를 했고요. 자, 가판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가 있는 곳 바로 옆이 밖으로 나가는 문이고요. 자, 배는 상당히 큽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요.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커피숍도 있고 맥주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팔고요. 자, 현재 시간은 8시 20분이고요. 아직도 40분 있어야 배는 출항을 합니다. 자, 미세먼지가 조금 있는 건지 아니면 해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먼지 같아요. 자, 저 멀리서 배가 떠오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고구마 케이크로 아침 먹고 있습니다. 자, 매일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현장 생활을 하면서 생커피 아니면 믹스커피를 먹을 시간에 아메리카노와 고구마 케이크를 먹으면서 자, 엄청난 포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것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자, 구름이 껴서 날씨도 먼지도 많고 해서 많은 건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엔진 소음이 커서 제 목소리가 잘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떠오르는 해를 보면 항상 뭔가가 생각이 들고 희망이 차는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 초점이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서 조금 그런데요. 좋습니다. 자, 제가 차량 소지자는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출발을 하라고 합니다. 자, 차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술이 짭니다. 자, 바람에 비도 파도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단으로 통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한 대가 계단으로 내려가는데요, 통로가 좀 좁고 위험합니다. 혹시 차량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조심히 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차에 다 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차를 가져오니 마지막 도착 풍경을 못 찍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또 여기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영상을 담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렌트를 하는 것보단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기타 등록했을 때 훨씬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제주도는 자주 다니는데 여기는 뭐 거의 운전이 100% 면책 지역이라 조금 속된 말로 살벌합니다.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서 항상 안전운전 꼭 필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배 밖으로.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GPS가 연결되면 위치가 나오겠죠? 아직도 GPS가 연결이 안 돼서 제 차는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차는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바닷물이 아니길 바랄 뿐이고요. 제주도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약 260m 앞 좌회전입니다. 저는 소금기를 워낙 많이 맞아서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 약 16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이제 저는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자, 짐 풀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제주도에서 멋진 일정 한번 보여드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일단 바람이 그 다음 많고 약 260m 앞 목적지 부근입니다. 비도 오고 뭐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자, 볼일도 보고 만나 뵐 분도 만나 뵙고 그리고 영상도 풍경도 비경도 절경도 담아보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많은 걸 한다고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어떤 걸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노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꼬맹이씨 잘 있었어요? 네. 살 좀 빠졌어요? 네. 얼굴이 좀 많이 날씬해졌는데요? 네. 네, 좋아요, 아빠 보니까? 네. 진짜로요? 네. 알겠어요. 짐 좀 들어서 올라가요. 네. 네. 자, 꼬맹이하고 만났습니다. 제주도의 첫날이 꼬맹이가 시작됐습니다.